국민 여러분, 저는 과거에 여러 국회의장을 봤지만 이런 국회의장은 처음 봤습니다. 예산 500조가 넘는 국민의 세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이런 국회의장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여의도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 세습하려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 공천 받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런 소문들이 계속 있었지만 설마 설마 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이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 아들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아버지인 문희상 의장이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말했더군요. 우리 아들은 커리어를 쌓았고 정치 수업을 받았다. 뭐 실력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지역구 나가는 게, 자기 지역구 세습하는 게 어떠냐는 식입니다.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조국 씨가 청문회 하기 전에 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했었습니다. 그때 그 딸에 대해서 의대 논문 제1저자로 올린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인 조국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영어 잘한다고. 영어 잘했기 때문에 기여한 거란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조국 씨나 문희상 의장이나 무엇이 다릅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잣대와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 대한 잣대와 이 잣대가 틀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권을 구성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보십시오. 국민을 위한다고요? 국민의 표의 비례성을 위한다고요? 결국에는 자기들 국회의원 배지 보장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유리한지 그거 고민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10월 3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가슴이 아팠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암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어른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나라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잔 적이 없는데 내가 죽어도 광화문에 가서 죽을 거라고. 그 어르신이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가족, 일가, 친족이 다 광화문으로 나왔답니다. 그 친구, 친구의 남편 모두가 광화문으로 나왔답니다. 그날이 10월 3일입니다. 한 번 나오신 분들은 또 나오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4플러스 1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합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셔서 이 문재인 정권을 혼내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촛불입니다. 국민 여러분일 겁니다. 밖으로 나오시고 아스팔트로 나오시고 이렇게 가열차게 투쟁하시는 국민 여러분을 가장 두려워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권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방법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